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. 보도팀 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김종화 기자 함께합니다. 김 기자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첫 소식부터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부터 공매도 공시제가 시행이 되어 이 내용 좀 살펴보죠. 네, 오늘부터 개인이나 법인이 특정 종목 주식 발행 물량의 0.5% 이상, 공매도 금액 10억 원 이상이면 금융감독원에 현황을 보고해야 하는데요. 보고 시한은 보고 의무 발생 시점으로부터 사흘 이내여서 오늘 공매도를 했다면 첫 공시는 3거래일이 지난 7월 5일부터 이뤄집니다. 베일에 쌓여있던 공매도 세력의 정체가 조만간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.